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푸틴 대통령과 두 번째 정상회담을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. 미국이 유엔 안보리에 북한의 정제유 공급 중단을 요구하자 중국과 러시아는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. 첫 소식은 이태영 기자입니다. 정상회담에서 러시아를 옹호해 비판을 받은 트럼프 대통령. 푸틴 대통령과 2차 정상회담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.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북한 문제 등에서 일부를 시행할 수 있게 두 번째 회담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.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올가을 푸틴 대통령을 워싱턴으로 초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. 푸틴 대통령도 코너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을 거들었습니다. Наконец состоялась полноформатная встреча, позволяющая поговорить напрямую. И она была в целом успешной. Привела к полезным договоренностям. 트럼프의 뜻과는 반대로 러시아와 중국은 유엔에서 미국의 대북 압박에 제동을 걸었습니다. 미국이 북한의 정제유 추가 공급을 금지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검토할 시간을 더 달라고 반박했습니다. 대북 제재 조치는 안보리 이사국이 전원 동의해야 하는데 중국과 러시아는 미북 정상회담 이후 지속적으로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해왔습니다. TV조선 이태영입니다.